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새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자녀선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선들 가운데 해외에 있거나 또 군에 나가 있거나 또타 도시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선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어,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짧은 메시지를 어, 강론을 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합심 기도함으로써또 주기 도문으로서 아, 가정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자, 먼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가족이 기가 막힌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적 유혹에 빠지면 화상을 입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 35절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어,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끌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가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열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복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성제, 덕이 체주 실력을 능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인격을 갖춘 그런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거였고요. 네 번째로는 누군가를 해치기 하여 악한 음모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신속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키텔 사전에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이 분열시키다, 분리시키다, 세퍼레이팅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마귀라는 단어 그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하는 거, 컴플레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상모략하는 거. 없는 거 꾸며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컬럼니에이션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쁜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타일베어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고 싶은 성도 그리고 복주고 싶은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적 유혹에 빠지면 화상을 입는다. 아 여러분 이 자문에 보면.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B.C. 900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전 아닙니까? 3천 년 전에도 인간은 똑같이 성적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싸우렸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 자문에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 6장 20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부모님이 전할 때 이걸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21절에 오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마음의 간지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목에 매라는 것은 이런 목에 매는 거 목걸이 아닙니까? 목걸이 매면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도 알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때 너를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사람이 경험하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22절에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끌인자, 이끌 도째 합니다. 인생길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길을 인도해 주세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 가사처럼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분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될때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보호해 주세요. 지킬 보 자에 보호할 호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보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선들이 이거 경험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더불어 말한다 뭐죠? 두 글자로 말하면 대화가 가능하죠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어느 날나 혼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마치 대화를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고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대화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체험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자녀 선들께서 꼭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대화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합니다 대저, 대조. 이 대저라는 말이 강소구 대저동을 뜻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성의 for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키 역시 왠이하면입니다. 여러분 강서구 대조동 이 대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큰 대자에다가 큰물저자가 있더라고요. 놈자자 옆에 삼수가 들어가는데 삼수변에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말하거든요. 삼수, 그러니까 삼수변에 놈자자. 이게 뭐냐면 큰 대자 옆에 물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대조동은 큰 물가죠. 왜냐하면 낙동강 옆에 있으니까 대저동의 뜻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23절 대저 명령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암송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인생길 걸어갈 때도 그분이 마치 등불을 비춰주시는 랜턴 불빛을 비춰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문 6장 24절을 봅니다 이제, 아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갈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곁길 또 우리를 타락시키는 길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 음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대화하시기 때문에. 또 빛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방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말씀은 변해 빼어날 숫자입니다. 이게 유자입니다. 유혹할 유자예요. 유는 어떤 말이냐면. 말을 아주 빼어나게 잘해요. 아주 그말 들으면 혹해요. 그 다음에 혹자는 혹혹자밑때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혹하게 빼앗는 것을 말하죠. 말을 빼어나게 잘하고 마음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자, 유혹 이 음란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말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 빼어난 말 그리고 마음을 혹하는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잠언 육장이5 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예쁜 여자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볼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눈꺼풀, 이 눈꺼풀이라는 것은 쌍꺼풀, 이런 뜻이 아니라요. 눈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윙크하거나 약간 눈을 어떻게 하여튼, 뭐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어, 그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눈짓, 그런 것에 홀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26절로 갑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떡만 남게 됨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빵한 조각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요 전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다음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한 사람이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생명, 목숨을 빼앗는다는 뜻도 되지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27절로 갑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성적 타락은요, 나를요,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게 가지고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타기도 하고, 옷이 다 타버리기도 했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되지 아니하겠느냐? 성적 유혹에 빠지면요, 화상을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적 유혹에 빠지면 화상을 입는다, 불에 댄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촛불에 조도 한번 이렇게 된적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면 뜨거운 그릇을 만지다가 된적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조금 심한 화상은요, 이건 성형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한 화상은 아주 심한 화상은 성형 치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 성적 유혹에 넘어지면.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고통도 굉장히 크고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때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적 욕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지 않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뉴스이크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한번더이 책을 소개하면 참 저는 2008년 3월 24일자 뉴스이크 이걸 보면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뉴욕 주지사 엘리어 스피처는 지금 사임을 하고 있고요. 미국군 참모총장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물론 여기는 퍼트레이어스 대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인 육군대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중대장 한 사람이 지금 퍼트레이어스의 세대의 군의 장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퍼트레이어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어, 이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굉장히 각광받는 시기였어요 주지사, 엘리오 스피처 주지사는 몰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퍼트레이어스 대장은 부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2008년도 3월 24일자 뉴스이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년 후에 이 퍼트레이어스 대장도 똑같은 성적인 문제로 추락하게 됩니다. 정말 뛰어난 장군이었죠. 중앙정보국 국장이었죠. 그분은 문물을 겸전한 군인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미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육사 조교수를 마치고 아프간 사령관을 거쳐 육군대장까지 오르고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도 될수 있다는 그 사람이 추락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적 타락 때문에 그 성적 타락의 불이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화상이 피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부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육군 사관학교 졸업할 당시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신 학교장이신 장군의 딸이었거든요. 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화상이에요 화상. 자기기도 화상이고 부인에게도 화상이고 상대편 함께 간음을 저지른 폴라 브라델과 그 남편 마취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다 화상이 되는 거죠.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고요,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의 운명이 끝장나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개인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져 내리는 아주 심각한 공격이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29절로 갑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 앞에 부분은 음란한 여인과 어떤 남편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직업 여성인데 이 사람에게 빠져도 안 된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있는 여성과 이 통간. 서로 간통을 저질러서 안 된다는 거죠. 무릎 그를 만지게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터치하면 더 깊은 성적 유혹의 에, 함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도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아내를. 지금 안타깝게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뭐 황혼에 뭐맨스스라지지중의의맨스처처사사처처표현현하데데그 사랑이 아니라 범죄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손도 대지 마라, 이 지금 성경 c 가르침 m a 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어,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성적 유혹으로부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a n 야 됩니다. 소셜 디스턴스 2 m 이상 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는 이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문 6장 30절로 갑니다 도적이 만일 취릴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배고파서 빵을 훔친 것은 멸시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적 타락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엄연히 남의 아내고 또 내가 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31절,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분여와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라가면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짓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적 소외와 단절과 고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6장 34절입니다.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유부녀와 간통하면 남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적 타락을 조심하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남의 아내에 대한 성적 유혹을 느끼거나 터치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스크랩을 하는데요. 지난 4월 30일자, 그 그래 며칠 전이죠. 그 유명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김지연 약사님의 글이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음란물을 보는 것이 죄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라는 것이 그 글의 제목이었어요. 김지연 약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적 성교육을 한뒤한 한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그 글의 서두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김재현 약사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강의를 듣고 음란물 시청이 성경적으로 명백히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란물 시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재현 약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김재현 약사 아시죠? 우리 동네 출신, 부산 동네 출신 고등학교도 동네 여군과 나왔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가 보구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요. 저 3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회, 집에서 음란물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시청했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음란물 시청이 성경적인 명백한 범죄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성적 타락에 빠져 화상을 입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목에 성경 말씀을 걸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적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며,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평생에 지워질 수 없는 나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걸 배웠사오니,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되, 나도 알고, 남도 알수 있을 정도로 목에건 목걸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일평생.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그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